안녕하세요. 2020년 4월 9일 밤 11시 20분입니다. 오늘은 따로 막 수익 실현을 한 것은 없고, 새로운 네 종목을 한번 매수만 해봤습니다. 그래서, 현금을 만들어 놨던 요것을 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봤는데, 다행히 좀 수익이 좀 났네요.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비아랑 바이넥스는 조금 손실률이 줄어들어서 오늘은 이제 평가 손실이 16만 5천 원이 되었어요. 그래서 평가 손실이 좀 줄어들었고, 어제 잔고가 요 정도였는데, 1140만 원으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1140만 원은 이제 그냥 거의 복리 3일째라고 그냥 봐도 그냥 무방할 것 같아서 일단 3일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장에 좀 수익이 나서 좀 1200만 원대로 좀 올라서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종목을 좀 보면 일단 동양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왜 매수를 했냐면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첫 번째는 꺾이고 있지만 여기가 다 이렇게 떴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마지막 화살표가 뜨고 한 일주일 안으로는 좀 급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. 제가 결국은 이 KT 서브마린도 결국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. 제가 어디서 막 매매했었어요. 여기서 매매했었잖아요. 그때 여기 왜 매수를 했었냐면 이게 떠서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었거든요. 근데 막 지지부진하길래 거래량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팔고 나왔더니 결국 상한가를 가더라고요. 그래서 또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동양이라는 종목을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여기 말고는 이게 다 떴잖아요.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. 기억하시고 KT 소마를 기억해 보면 여기 부분만 좀 돌아서면 내일장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번 선 매수를 해봤습니다. 동양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봤고 마치 요 단봉이 저는 지금 동양의 일봉상에서 4거래일간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게 거의 11선까지 다 왔잖아요. 이게 제가 털렸던 국제약품을 보면 요 단봉이 눈에 띄죠. 그래서 제가 여기 물량을 실었던 건데 모르겠어요. 이것도 뭐 동양도 내일장에 상한가를 가줄지 안 가줄지는 모르겠는데, 동양의 상한가면 얼마예요? 1, 2, 3, 0. 한, 거의 1600원대로 올라가거든요? 한 1590원인데, 만약에 동양이 혹시나 1595원을 뚫어주게 되면, 한 거의 여기 기준선에 닿아요. 한 1550원? 내일장에 잘하면 말 그대로 잘하면 한 1500원대 좀 매도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. 일단 뭐 수급은 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여기 매수했던 사람이 한 1500원 정도 가면 한두배 정도의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장이 좀 변곡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선 매수를 해봤습니다.
그다음에 한독이라는 종목이 시간 외에 조금 뭐 움직이긴 하더라고요. 움직이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보면 동양보다 더 차트가 예쁘죠? 이렇게 다 예뻐요. 내일장에 상한가를 가도 좀 무방한 종목이 아닐까 라는, 제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위치는 갈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. 여기 있는 종목 매수해서 손실 보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한독은 뭐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고, 한독은 좀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, 제약주 치고는 되게 저평가고, 여기, 어디 있지? 여기,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올해 1월 말에, 누군진 모르겠는데, 최대 주주인가 봐요, 최대 주주? 그런가? 하여튼, 뭐, 그건 모르겠고, 이 사람이, 뭔진 잘 모르겠는데, 여기 3만원대에 뭔가 만주가 늘어났다고 나왔으니까, 3만원이면 어디예요? 지금 2만 3천원이니까, 상한가치면 딱 3만원이거든요? 그래서 내일장에 좀 얘도 기대가 돼서, 좀, 기대도 기대인데, 어쨌든 제 원칙에 좀 부합이 되는 종목인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는 거,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, 주식은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를 맞을 수 있는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뭐 차트가 해도 참 이뻐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뭐 욕심 안 부리고, 어휴, 국제약품 뭐예요, 이거? 만 원을 넘어버렸네요. 뭐 그런 거죠. 뭐 최대한 2만, 저는 뭐 한 10%만 올라도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 장 내일장에 또 제일 기대되는 종목은 CMG 제약인데, 지금 오늘장이 계속 쳐다봤어요. 근데 얘도 완벽하죠. 특히 마지막 게가 중요하잖아요. 마지막에 이렇게 떠서 지금 화살표가 뜨고 하나, 둘, 세 번째 상한가 갈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뭐 상한가 가면 5천 원을 그냥 뚫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CMG 제약을 한번 매수를 해봤고, 태용 로직스는 수급이 좋았고, 여기 화살표가 떴어요. 그래서 내일장 요 파라볼릭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? 하여튼 뭐한 6,000원 정도 되는데, 한 4,000원에서 30%, 한 5,000원은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계속 제가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. 인내. 인내, 왜 인내를 하느냐? 여기만 안 깨지면, 저는 14,000원에서 18,000원까지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 한번더 참아보려고 합니다. 바이넥스. 그 다음에, 가비아도 지금 며칠째 흔들고 있어요. 지금 4거래를 거래량을 줄이면서 오늘 딱 단봉 양봉을 딱 나왔죠?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걸로 볼까요? 아, 맞아. 요 화살표가 뜨고 지금 4일을 멈췄으니 내일장에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, 내일 좀 탈출했으면 좋겠네요.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내일장에 좀, 혹시나 이걸로 수익이 나서 나오면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
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하잖아요, 그죠? 위태위태한데 내일장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네요. 어제 예상 요 선행 스팬이 후행 스팬 이걸 못 뚫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깐만 여기 저가 내일 후행 스팬이 닿을 저가가 637이에요. 코스닥. 그래서 637이 갈지 지금 121선이 634인데 제가 뚫을 수 있을까요? 아니 못 뚫을 것 같은데 뚫으면 뚫는 거고 이렇게 지금 3주째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. 아 저희 여기서 손절했는데 어쨌든 잘 그것을 통해서도 배웠으니 잘 해내야겠죠.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일곱 종목을 내일 좀 보려고 하는데 요 현대공업이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게 떴어요. 요게 딱 떠가지고 내일 여기를 뜨면서 오를 것 같은 한 5,000원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 현대공업을 특히 내일장에 좀잘 보려고 합니다. 매수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잘 보려고요. 관찰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뭐, 좀 복리로 좀잘 올랐으면 좋겠는데, 좀 어렵네요. 그래서 내일장에 한 1200만 원대로 좀 올라서기를 기대하면서 좀 종목도 돌아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 뜨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따 내일 100% 한번 현금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의 목표는 100% 현금화를 한후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. 이상입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푹 주무세요.